천안시가 복지 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복지 종합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. 시는 사회적으로 가족 동반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기 가구 발굴에 더욱 집중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. 찾아가는 복지 종합 상담 창구는 취약계층의 주 이용 장소인 무료 급식소에서. 복지, 보건, 법률 등의 전문 인력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.